민철이는 뒤에 사후에서 뭐 어떤 거 배웠어요?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뭘 할 수 있는지 묻고 답하는 거죠. 오늘 단어부터 가보겠습니다. Can. 그 다음? Can't. Can't. 그 다음? Jump. J. U-M-P. K. 그리다? Draw. D-R-A-W. Very good. 요리하다 요리서? Cook. 날다? Fly. F. L-Y. Good. 다음. 감추가도 뛰다? Hop. H. O-P. Good. 오케이. 단어 금방 끝났고요. 그 다음에 뒤에 사후 문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니? 물어봅니다. 얼마야? 셔플 걸려있네. 잠깐만요. 그래서 Can you jump? Can you jump? 점프의 뜻은? 뛰어오르다. 무슨 시? 어떤 시? 뛰어오르다 라고 해놓고 어떤 시? 하다시. 하다시죠. 오케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이거 문장이니까 종류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포함되겠죠. 셋 중에 뭐예요? 양념시. 그렇죠. Can 뒤에 양념시 와야 되겠죠. Can you? 안녕하세요. Can you 뒤에 하다시 오면 뭐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Can you jump? 오케이. 물어봤더니 Yes, I can. I can jump.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문장이고요. Can 뒤에 양념시 Can 뒤에 하다시 와 있네요. Yes, I can. I can jump. 계속해서 또 뭐 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Can you cook? Can you cook? 여기서 cook의 뜻은? 요리하다. 그렇죠. 요리사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하다시로 와야, can you 뒤에 하다시가 와야 된다 했으니까 cook은 요리사가 아니고 요리하다란 뜻으로 왔겠죠. Can you cook?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야 난 못해. No, I can't. I can't cook. No, I can't. I can't cook. No, I can't. I can't cook. 왜 방해를 하십니까? I can 뒤에 하다시 오면 할 수 있다고요. I can't 뒤에 하다시가 오면 할 수 없다. 선생님 저 원래 시험 쉽게 나가죠. 오케이. 그 다음 에 Can you draw? Can you draw? Can you draw? Draw의 뜻은? 그리다. 하다시죠. 계속해서. 그랬더니 아이고 그림도 못 그린대? No, I can't. I can't draw. 그렇죠. No, I can't. I can't draw. No, I can't. I can't draw. Very good.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오, 한 마리 끝났어. 알겠습니다.